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구독 경제의 시대, 팬덤이 중요한 시대에 스토리텔링 부분은 결코 방궁예, 선순환 고리의 핵심인 흥행은 사실 그 어떤 프로스포츠도 피할 수 없는 승부처다. 사실 피딩단체 선언했든 안 했든 결국 크게 흥하면 위로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 조회수가 몰리는 단체에 눈길 보내지 않을 상위 단체는 없는 것이다. 외국인 포함 좋은 선수들도 계속 몰릴 것이니 가능성은 더 열리는 그야말로 선순환이다. 사실 논란의 유파페 바이럴이 없었다 해도 개장빨 플러스 특히 좀비 트립 수혜로 첫 대회 흥행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 역시나 존트 네임드 들이 참가한 제트로얄 경기들의 조회수는 잘 나왔다. 아마 몇몇은 프로 진출까지 할 것이기에 흥행력을 진짜 승부처인 프로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좀트빨도 한계가 올 것이고 결국 회가 거듭될수록 자체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일단 프로 대회도 첫 대회 버프 받고 그동안 좀비나 매미킴 채널 등 통해 꾸준히 노출됐었던 선수들 덕에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상당히 긴 호흡 속에 이뤄졌었다. 대회 간격 등 고려할 때 향후 대회에서도 똑같이 해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대중에게 낯설 얼굴들을 빠른 호흡 속에 포장하는 능력까진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상당한 승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아무리 유파팬이 뭐니 붙는다고 해도 새 얼굴 떨어뜨려 놓으면 외모 끼 격투 스타일로 자체 스타성 터지는 희귀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들인 서사 없이 바로 조회수 터뜨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금력, 네트워크 동원해서 언론 마사지 해줄 것이고 100만 채널도 서포트할 것이기에 이미 타단체 대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맞다. 여기에 흥행력 받쳐주는 선수가 매 대회 한 명씩이라도 출전해준다면 뉴페이스 띠오기 노하우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일찌감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최소 업혀가기는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좀트 출신 등으로 자체 스타를 만들어내거나 은퇴 유앱 선수처럼 해외 유명인사 같은 기존 흥행 보증 네임드들이 출전해줘야 한다. 마지막 케이스가 가장 빠른 방법일 텐데 해외 인력 수급 제외하고 국내 한정된 인력풀 그 중에서도 드문 스타급 선수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은 흥행 매치 메이킹 및 홍보 능력, 유앱 직행이나 적어도 RTU 티켓일 것이기에 빠르게 프로 대회들로 결실을 보여줘야 하는 근본적 과제로 다시 돌아와 버린다. 결국 그 사이 직행 케이스를 생각보다 빠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2, 3회 대회가 승부수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생략시키는 것 중 하나로 금전 보상도 있을 것이다. 좀트 출신들 대회인 제트로얄은 이번 대회의 흥행 공신 대우로서 또 홍보 차원으로 총상금 1억 원 상당의 파격적인 대전료를 지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실제로 관건인 프로들 출전료는 파격적 액수가 오갔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듣지 못했다. 이 점에서 불컴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다. 대전료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내 파이트머니 상승 측면에서 기여해온 바가 큰 블랙컴뱃이지만 이 부분으로 경쟁력을 말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측면이 있다. 확고한 경쟁 우위는 따로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해 틈새 시장. 그런데 어감과는 다르게 크고 위협적인 틈새 시장이다. 선수 스토리텔링 능력 하나만큼은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인정하는 원탑인데 그 점이 불컴을 우뚝 서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도 프로급 파란만장 삶의 여정을 밟아온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 유파페라는 미끼에 낚여 들어갔다. 주목도 별로 못 받고 불화로 방출된 선수를 가정해보자. 어딜 가야 스폿라잇 받고 대중어필 및 하소연 할 수 있겠는가. 이때다 싶어 경쟁단체 흠잡기식 권력 만행 경험 유도성 인터뷰로 어그로 끌며 누구보다 열심히 포장해주고 바이럴할 검정이 상상되지 않나. 단순 신세한 탄식 하소연에 그칠지라도 어느 곳보다 울림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불컴이다. 물론 스토리텔링이 불컴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먼저 자리 잡은 신생 경쟁 단체에 대한 분석을 했을 지의 팬이고 이 비교의 능력에 대한 대응책도 나름 마련했을 것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구독 경제의 시대, 팬덤이 중요한 시대에 스토리텔링 부분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당장 이번 대회부터 특히 좀트 멤버들 소개 때 CG 등의 활용으로 좀트 때의 스타일을 살려 이야기를 담아내려 하는 노력이 보였다. 그러나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애초에 영상을 직접 만들어 올리던 유튜버와 본인의 브랜드용 외주에 맡긴 격투스타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3부에서 말할 부분이 바로 이거다. 참 설명하긴 애매한 단어, 감성과 생태계, 그리고 그 도구 이야기다. 구독, 좋아요.